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골로새서 3장 17절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말해나 이래나 주 무엇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할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전부가 예수의 이름이 돼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준 이름으로 그들이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 이름은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구약의 성도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천사를 통해서 알려준 이름이지만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친히 천사를 통해서 그 예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요셉에게 마리아에게 알려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은 기념할 이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 이름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실 이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게 되었고 사망이 그들을 다 잡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자유함을 받기 위해서는 피 없은 즉 제 사함이 없다는 하나님의 단호한 말씀 때문에 그 죄를 사함을 받기 위한다면 그 피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있고 사망 아래 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신 말씀처럼 그 사람이 죄 사함을 받을 그 의로운 피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이름 예수, 우리를 죄에서 건지실 수 있는 그 예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시죠. 그래서 의로우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 죄에 대한 사함은 오직 예수의 피로 죄 사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피의 역사, 모든 사람이 그 피로 죄 사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들어 피 흘려 주셨을 때 모든 사람들, 인류의 모든 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구약의 옛 언약의 아래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그 피로 죄사함을 받게 되었죠. 근데 그 피가 모든 사람에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죄의 정가. 좀 어려운 단어죠. 죄에 대한 정가. 다른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께 다 전가 시켰을 때,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려들어 피 흘렸을 때, 그 피를 흘렸을 때 그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사람의 죄가 그 예수님께 다 전가되었고 예수님은 그 사람의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피를 흘린 것이 모든 사람에게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와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슬픔, 아픔, 고통, 그 죄의 저주, 더 나아가서 율법의 저주, 그 모든 것은 그분께 맡겼을 때, 그분께 전가되었을 때,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담당했을 때 사람들은 자유함을 갖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법으로 정하셨습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죄와 저주는 본인들, 사람들 스스로가 그걸 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평생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이고 사람들은 다 저주 아래 있었기 때문에 저주를 다 갖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그 짐들을 그 죄와 그 무거운 짐들을 다 없이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대신 짊어지셔야 됩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부분들 그분께 전가시켜야 되고 그분은 그것을 대신 지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는 죄사함 받았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29절 읽읍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그 육체의 죄를 어린 양에게 다 담당시킵니다. 그 어린 양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육체의 죄에서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사람들은 육체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고 예수님은 그 전가된 죄를 담당하신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 사함 받기 위해서라면 어린 양에게 죄를 전가하셔야 됩니다. 어린 양에게 줘야 되는 것입니다. 죄 사함 받기 위해서라면 어린 양에게 나의 죄를 줘야 되는 것입니다. 맡기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사함받기 위해서라면 우리의 죄를 그분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한테 얘기해요. 우리의 죄가 사함받기 위해서라면 예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아멘. 제 사함은
그걸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율법에 저주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리고 믿음이 오기 전에. 갈라디아서에 보면, 갈라디아서는 율법에 대한 부분들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어떤 존재하는가? 초등 아래, 한문 아래, 초등 한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는 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아래에 있는 사람들 다 성령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율법 아래에 있었다, 초등 한문 아래에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모든 사람은 초등 아래, 한문 아래에 있었다고 합니다. 율법은 거룩한 법이에요.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에요, 율법은.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근데 그 율법을 사람들은 지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네, 율법의 기능이 있습니다. 율법의 기능은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왜 만드셨어요? 그 율법 때문에 사람들은 다 제 아래 갇히게 된 거죠. 왜 만드셨어요? 율법의 그 역할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율법의 역할은 죄 아래 가두게 하는 역할이에요.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 법도 거룩한 법이에요. 근데 율법을 통해서 죄 아래 가두게 됨으로 말미암아 율법 아래에 있게 되고,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은 율법의 저주가 있습니다. 율법의 저주가 무엇이냐?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율법의 말씀을, 그러니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습니다. 그 대가가 저주입니다. 그 저주가 가난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난케 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질병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성경에는 율법을 지키지 않은 다양한 그 저주들이 막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가난과 질병과 율법의 모든 저주가 그들에게,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 사함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고 맡긴 겁니다. 그러면 율법의 저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난과 질병과 율법의 저주, 모든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가난하고 질병 속에 있고 율법의 저주 아래 있게 됩니다. 그걸 담당할 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율법의 모든 저주를 끊으셨습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볼까요? 3장.
3장 13절을 읽겠습니다. 3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저주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 저주라는 것은 율법의 저주였습니다. 율법의 저주 안에는 다양한 것들이 많습니다. 가장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가난, 저주, 그 질병. 사람들은 늘 어쩌든 이 가난에서 자유함을 갖기 원합니다. 사람들은 늘 질병에서 자유함을 갖기 원합니다. 근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시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쉬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율법의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율법의 저주를 다 거기다 못 박게 한 겁니다. 우리는 그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함을 갖게 된 겁니다. 율법의 저주도 예수님께 담당시켜야 됩니다. 맡기셔야 됩니다. 자, 우리 옆사람 갑시다. 율법의 저주도 예수님께 담당시켜야 됩니다. 맡기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자유함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은 율법의 저주를 다 못 박게 하시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사건은 단순히 율법의 저주로 끝난 겁니까? 아니요. 사람들이 정말 이겨낼 수 없는 살아가는 동안에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실패하고 그것 때문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상상할 수 없도록 제 악으로 가득 차게 하게 하는 그 욕망들이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에게도 그 욕망 때문에 다 승리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근데 십자가는 그것을 다 없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네, 5장을 봅시다. 24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는 내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그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와 함께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내 육체와 함께라는 것.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알아야 하는 이것도 알 수가 있는가? 우리 한번 볼까요? 잘 아시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보고 입으로 선포하길 원합니다.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육체 내 자. 십자가 못 박아 죽은 것입니다. 육체와 함께 정욕과 그 탕심이 십자가 못 박아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아니 육체가 있고 이 육체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는 내 자아입니다. 내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아라는 것은 한마디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건 내 정욕대로 내 탐심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와 돌아가실 때 2000년 전에 내가 예수님의 자아, 내 자신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 지금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 보고 있는 이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마다 여러분 화장하고 아이고 눈곱 떼고 세수하고 머리 빗고 이 육체 옷 입고 이 육체 내가 그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정욕과 내 탐심이 죽었습니다. 없어졌어요. 이제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내 기분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 뜻대로, 그분의 뜻대로. 그게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 예수님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욕, 우리의 탐심,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내가 받으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사건으로 받아들입니다. 율법의 저주가 예수님 때문에 사라졌습니다. 내 정욕과 탐심이 예수님 때문에 사라졌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아멘. 저는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제 사함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어떻게 그분께, 예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걸 담당하셨어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율법의 저주가 내삶 가운데서 사라지고 우리는 자유함을 가져야 됩니다. 나의 정욕과 탐심이 사라져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정력으로, 그 탄식으로 살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이겨내려고 하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 탄식이 가득 차고 그 정력이 계속 있습니다. 그건 믿지 않는 사람이라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시도록. 그분이 우리의 모든 율법의 저주,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탄심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예수님은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함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것은 이사야가 이미 이야기했고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5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담당하셨습니다. 그걸 담당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담당한 것을 예언으로 하셨지만, 그분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담당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담당하신 것에 대한 우리의 고백과 선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죄를 졌다면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담당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합니다. 말씀에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요 심판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불순종은 그 대가가 있습니다. 그 대가를 예수님께 맡겨야 돼요. 그 불순종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결과의 모든 저주들을 우리가 순종으로 바뀌면서 또 우리가 그분께 모든 것을 담당하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네,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분께 맡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해서 또 우리의 율법의 저주, 가난, 질병, 기타 여러 가지 고통, 어려움들, 그것을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부활하셨고, 하나님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지금 우리가 가난, 저주, 특별히 귀신의 압박, 거기서 자유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분이 담당하셔야 돼요.
근데 십자가 2000년 전에 그걸 다 담당하셨어요. 근데 지금도 우리는 가난 속에 있습니다. 지금도 질병 속에 있습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여전히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분이 다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에게 또 그 모든 죄를 다, 그 모든 율법의 저주를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게 다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십자가에 다시 못 박을 그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수 있고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죄, 가난, 저주, 악한 영들로부터의 그 속박에서 자유함을 갖기 위한 그분께 맡겨야 할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죄.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가 죄가 다 담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짓고 있었을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분께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것. 질병, 가난, 고통, 삶에 있어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가 자유함을 가졌는데 지금은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맡길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찾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의지할 때, 우리의 죄가 그 이름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주님 내가 죄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받기 원합니다. 그 죄를 그 이름으로 맡기는 겁니다. 그 이름을 맡긴다는 건 그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내 죄가 그분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 이름으로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질병 속에 있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질병이 치유되기 원합니다. 그 고백, 그 이름을 부를 때, 내 질병이 그에게 가는 것입니다. 내 질병이 그의 이름으로 가는 것입니다. 내 질병이 그의 이름으로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내가 맡겼을 때, 그 이름으로 나는 제 질병이 치유받는다. 2000년의 십자가의 그 사건이 그 이름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을 찾을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나는, 우리들은, 우리가 제사함받고 질병에서 치유받게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문제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짖을 때, 그 이름을 찾을 때, 나의 문제가 그 이름으로 다, 그 이름 속으로 다, 너를 다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그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기에 우리의 모든 질병, 우리의 모든 문제가 그분에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거를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그의 이름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그냥 불러야 할 이름이 아니라 나의 모든 문제를 다 그에게 맡길 수 있는 거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어린 양에 대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던 것처럼 율법의 저주를 다 십자가에 담당하셔서 못 박으셨던 것처럼 그 정력과 육체와 함께 탄식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처럼
그 모든 것을 맡기시고 담당하셔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그 이름으로 부를 때 그분께 우리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아멘. 가난도 마찬가지. 가난이 2000년 전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부요가 일어나죠. 근데 지금은 그 이름이에요. 주님, 내가 가난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부요하기 원합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가난한 가난이 그 예수의 이름 속에 들어가 것입니다. 그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은 모든 가난을 어떻게 해요? 담당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요로 채워주십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율법의 저주, 가난, 질병,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그보다 마태복음에 보다는 우리 구원부터 합시다. 하나 둘씩 사도행전 2장 21장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21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분께 맡기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을 볼까요? 치유도 마찬가지죠.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온갖 금은 내게 없거니라.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보라. 앉은 뱀이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 이름으로 맡깁니다. 앉은 뱀이의 그 다리 그 이름에 맡깁니다. 그 이름을 맡겼을 때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네, 사도행전 4장 30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펴졌다. 기사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펴졌다.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 누구도 사람은 펴졌다. 기사를 나타내 보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의 이름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 이름이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나의 저주, 가난, 실패, 좌절, 슬픔, 괴로움, 질병, 율법의 저주, 세대 간에 흐르는 모든 저주, 주술부로부터 무당의 저주나 그 모든 것, 우리가 그의 이름에게, 예수의 이름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불렀을 때
그 이름을 선포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우리가 자유함을 갖게 되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조차도 마찬가지. 기도가 무엇입니까? 나의 문제를, 나의 소원을, 나의 간구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근데 그냥 맡기면 응답이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를 때 응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라. 아버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여기 보니까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간구가,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들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것은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맡게 되어 있습니다. 선포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선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주신,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것을, 내가 받습니다. 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내가 모든 것을 받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무엇이든지 말해나 이래나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할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의 그 사건이 지금 오늘날의 사건으로 되기 위해서라면, 그럼 2000년 전에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 율법의 저주, 가난, 질병, 모든 고통으로서의 자유함을 받기 위해서라면, 그 2000년의 그 사건이 지금 오늘날 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면, 2000년이 전에도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야만이 그걸 통해서 자유함을 가질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 오늘날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모든 것을 맡겼을 때 그 이름으로 나는 모든 것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는 자유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갈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가난의 저주가 다 떠나갈 것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의 치유가 받게 될 것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맡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 부를 때 우리는 맡기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여러분이 맡았던 모든 담들이 무너뜨릴 것이고 여러분이 치유함을 받을 것이고 가난의 저주가 끊게 될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받으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 이름으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천국의 모든 것들 보아들이 그 이름으로 내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천사의 깃털과 또 여러분의 성경에 말하는 대로 보면 각종 보석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이름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는 아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과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축복과 선물을 받으라. 그것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의 예수 이름을 축복하시고 예수 이름을 높이십시오. 여러분 부를 때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 것, 나의 모든 것, 그 저주, 여러분이 괴롭게 되었던 그 괴로움의 고통, 뭐 우울증, 뭐 공황장애, 각종 질병,
그것이 예수님을 부르는 순간 나는 그 질병을, 그 가난을, 그 모든 고통스러움을 다 그 이름으로 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다 우리는 맡기게 되는 것이고 그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우리는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받아요. 아멘. 그래서 그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그 이름을 경외하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이름 때문에 너희들이 핍박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경외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이름을 높일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이름을 찬양을 드려야 되고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 이름 때문에 핍박도 받을 각오를 가지셔야 됩니다. 네, 그 이름이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 그 이름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붙어 있어요. 선포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경외하십시오. 영원을 그 이름을 영원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고통과 진멸을 그 이름으로 맡기십시오. 그 이름에게 맡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자유함을 가지십시오. 예수님은 지금이나 어디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네. 그 2000년에 그 예수님께 모든 걸 맡겼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믿었을 때, 그 자유함을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렀을 때 저와 여러분은 자유함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영광 올립시다. 오늘 주님 앞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주님 이렇게 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 이름을 내가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그 이름 때는 내가 핍박을 각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내가 문제 있을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왜냐고요? 내가 그 이름을 부를 때 나의 모든 짐들을 그 이름에 맡기는 거기 때문에 그 짐들을 그분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나의 고통, 아픔, 질병, 가난 다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과 선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예수님 지금도 여러분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치유, 다시 말하면 모든 질병 치유하실 것입니다. 아픔도 치유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직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자유함을 가지십시오. 축복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의 축복과 선물을 여러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그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아멘. 그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이제는 그 이름 부를 때마다 내가 그 모든 문제를 주께 맡깁니다. 나의 고통스러운 걸 주께 맡깁니다. 나의 아픔도 주님 앞에만, 자녀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 그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 예수 이름으로 내 자녀를 맡긴다. 아멘. 그분이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질병을 예수 이름으로 맡기십시오. 그분은 치유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난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맡기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부요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막혀 있으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돌파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축복의 기운을 기도할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 역사해 주시고 내게 풀어 주시옵소서. 오 나바바바바 시리 카라바바바 샤라라 카라바.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아버지, 2000년 전에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았습니다. 2000년에 십자가에 통해서 율법의 저주와 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아픔을 아버지 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못 봐주시네. 우리의 탄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아버지 종력도 육체도 다 십자가에 못 봐주시네. 아버지 지금은 아버지 오늘날 지금 우리 육신 속에서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오직 예수 이름으로 나의 모든 것을 맡기게 됩니다. 그 이름을 아버지 부를 때, 그 이름을 찾을 때, 그 예수 이름을 의지할 때 나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여 부시가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나라바바라바쇼 오나라바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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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체를 잘 몰랐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아버지의 이것을 잘 몰랐습니다. 우리 그냥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라는 것만 알 뿐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는 예수님밖에 없다고 믿다고 치면 그 이름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들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주님, 내가 깨우심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내가 그 이름을 부를 때요, 내가 예수의 이름을 찾을 때 나의 모든 것, 가난과 저주와 율법의 저주, 나의 고통과 아픔들을 그 이름에 맡긴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겠나이다. 내가 평생에 주의 이름을 부르겠나이다. 여러분 고백하세요. 내가 아침부터 종일토록 주의 이름을 부르겠나이다. 고백하세요. 전달하세요. 선포하세요. 그 이름을 여러분 찬양하시고 그 이름을 여러분 높이시고 그의 이름을 여러분 어렵게 하십시오. 더라라라라라 그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경외하십시오. 더라라라 더라라라 더라라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가 있을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르세요. 여러분의 처지가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가난 속에 있으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세요. 여러분의 즐거움 속에 있으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세요. 여러분의 고통 중에 있으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세요. 여러분의 장애 문제가 있으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세요. 여러분이 지금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세요. 어라라라라라 이 시간으로 역사에 주시옵소서. 내게 자들 있으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세요. 여러분의 고통 중에 있으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세요. 여러분의 끼니 있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세요. 어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부르는 자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의 모든 것이 여러분의 친구들이 그 이름에 가게 되는 것으로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것을 맡기는 모든 자들에게 자유함을 주십니다. 오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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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사람 나가네. 이 사람 자유함을 받은 주어가 예수라는 자유함을 주어 악한 귀신 예수라으로 따라오는 주어가 더운 귀신 예수라고 따라오는 주어가 예수라는 말하는 주인함으로 세방의 주어가 너의 아들 가난도 예수라고 따라오는 주어가 너의 아들 소비하는 자라는 주어가 예수라고 말하는 축복을 선포하십시오. 예수라고 말하는 축복이 말주어가 예수라고 말하는 이하시라는 축복이 말주어가 여러분 예수라고 말하는 여 가족이 축복하십시오. 예수라고 말하는 가족들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하늘에 예수라고 하십시오. 이 시간 예수를 먹어보니 모든 아픔을 잊죠. 예수를 따라갈 쳐다 고학의 양에도 예수를 따라갈 쳐다 슬픔의 영도 예수를 따라갈 쳐다 이 시간 역사에 주시옵소서. 모든 아픔이 두려움의 영도 예수님으로 따라갈 쳐다 나갈 쳐다 예수님으로 예수님으로 여러분 이제 앞에 예수님 앞에 모든 걸 맡기세요. 예수님을 부르세요.
악이라 될지어다. 사랑할지어다. 일시름으로, 일시름으로 축복이 말지어다. 오, 구현이 나갈지어다. 일시름 나갈지어다. 저 예수 이름으로 기름부음이 많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성령님이 잘 역사하셨다. 예수 이름으로 기름부음이 이날지어다.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주셨다. 예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찬송가 94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올해를 통해서 여러 물질을 드린 분들도 같이 함께 드릴 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94장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 확실하게 그분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그 이름의 권세가 우리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알고 그 이름을 여러분이요 고백할 때 선포할 때 명령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이름으로 모든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94장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그 이름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은자 없는 자의 분석 예수님 그런 분이에요. 잡힌 자의 너희 우리의 기쁨 계세요. 예수님 그런 분이세요. 아멘. 그 이름으로 역사하십니다. 예수는 약한 자의 강함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해 우리 생명 주님 예수의 이름을 기대하십니다. 예수 주한 자의 신장 주한 자의 죽을 자의 생명이며 맨들의 증거와 예수 이름으로 열망자의 구원 여러분 예수 이름 선포할 때 이대로 역사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전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왕의 왕이요 신발하신 주님께 우리여 한 번 더 할까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대로 하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십시오. 없는 자의 분석 천한 자의 높은 밤에 잡힌 자의 아멘. 그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이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약한 자의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해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 누구신가 주한 자의 성함과 죽을 자의 생명 은들의 증거와 멸망자의 구원대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는 누구신가 온교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
심판하실 주님, 우리 영광 대신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 찬양의 가사처럼 그 이름 속에 다 포함되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이름을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그 이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모든 전부가 그 이름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니, 그 예수님의 이름이 곧 하나님임을, 예수님의 이름이 곧 예수님을, 그 자체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고 또한 그걸 통해서 명령하기 원합니다. 주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때 피를 흘리시고 율법에 종해서 다 자유함을 하셨던 것처럼 지금 오늘날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가 사함받고 율법의 저주에서 사함받고 자유함을 얻고 또 우리가 각자 이 땅의 삶을 살아갔을 때 그 고통, 아픔, 그 상처, 용서가 안 되는 부분이나 또 축복이나 우울증, 모든 질병, 가난이, 아버지 우리는 그 이름으로 자유함을 얻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겠나이다. 종일토록 주의 이름을 부르겠나이다.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주의 이름을 부르겠나이다. 내가 질병 있을 때 주의 이름을 부르겠나이다. 내가 저주 속에 있었을 때 자유함 받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겠나이다. 내가 귀신에로부터 속박을 당하고 아픔을 당할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르겠나이다. 고백하겠나이다. 주여, 그의 이름으로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 주의 이름으로 맡기겠나이다. 모든 축복을 그의 이름으로 내가 받기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물을 받기 원합니다. 모든 저주들을, 가난, 모든 것, 질병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맡기겠나이다. 주님, 담당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셨던 것처럼 오늘 주의 이름으로 내가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죄와 모든 저주를 예수님 앞에 내가 맡기겠나이다. 드리겠나이다. 주의 이름으로 담당하시옵소서.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모든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의 저주가 아버지라니 축복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에서 치유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의 죄의 더러운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받기 원합니다. 이 세상의 죄를 명하니 모든 더러운 귀신들은 내 몸에서 다 떠나갈 지어다. 내 가정에서 떠나갈 지어다. 저주 받고 떠나갈 지어다. 악한 영들을 떠나갈 지어다. 내 삶을 아버지 종묻고 나에게 아버지 악한 영향을 끼치는 모든 영들 예수 이름으로 다 나갈 쳐다. 아버지 그 이름으로 나갈 쳐다. 예수 이름으로 나갈 쳐다. 저들은 나갈 쳐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받을 쳐다. 축복이 말 쳐다. 선물이 말 쳐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받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받습니다. 주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렸습니다. 이 물질 받으시고 그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백배 천배 마음대로 아버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은 대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명령합니다.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이 올지어다. 예수 이름을 명령합니다.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아버지의 가난의 영은 떠날지어다. 예수 이름을 명령합니다. 지금 아버지 축복이 오고 아버지 모든 삶에 있으면 아버지 묶음 묶임이 다 풀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을 명령합니다. 모든 묶임은 풀어질지어다. 자유함을 받을지어다. 나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덮고 있고 나의 모든 저주를 아버지에게 심었던 모든 시음 그것이 아버지 벗겨지고 제거됨을 아버지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최후의 연결도 예수 이름을 결박합니다. 빚진 것이 예수 이름을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을 사라질지어다. 아버지 물질을 지어다. 지금을 지어다. 아버지 지금 미칩니다.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우리 자녀들 아버지 축복합니다. 지금 아버지 우리 자녀들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시험 기간입니다. 주님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에게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그 아버지의 지혜가 임할지어다. 예수를 선포합니다. 그들이 공부하는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생각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 아버지 선포합니다. 지금 아버지 좋은 성적을 거둘지어다. 아버지 방해하는 악한 영들, 공부를 방해하는 영들 다 예수로 지금 찾아갑니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는 그 학생들을 아버지 공부하는 학생들 주변에서 다 지금 떠나갈지어다. 예수로 다 떠나갈지어다. 청문 천사를 세워놓습니다. 지금 역사여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지금 아버지의 온라인을 통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또한 이들 청산 모든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 임할지어다. 예수를 축복합니다.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우리 교회를 아버지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역사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이 교회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 역사하시니 계속 넘치게 해주시고 이 주변의 아버지 모든 악한 영들 다 결박합니다. 지혜의 영들을 예수님 결박을 당할지어다. 아버지 지금 아버지 구원을 받기로 원하고 치유를 받기로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아버지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니 이 교회에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부단장을 하길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아버지는 우리 같이 함께 예배한 모든 사람들의 그 세마포를 입혀주시고 세마포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정결하여 주시옵소서. 신부로 아버지 단장하기 원하오니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또 아버지는 주님 앞에 선포합니다. 전신갑자를 입혀주시옵소서. 아버지 강하고 아버지 강하고 튼튼한 갑옷을 입혀주시옵고 이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과 싸움을 할 때 쓰러지지 않도록 아버지 능히 이기면서 담대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니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는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이름을 사용하겠습니다. 그 이름을 아버지하며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 이름에게 예수의 이름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 이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으로 내가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로는 그 이름 때문에 핍박이 있을지라도 견디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이름으로 축복과 선물을 받기를 다짐하는 모든 신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지금 날씨가